어떻게 그 여러분들 자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참 이렇게 오늘 또 원근 각지에서 뭘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 가운데 자리를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오늘 보니까 그 오늘 그 산성에 그 부친께서 오늘 그 기일인 가운데 그또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이 멀리서 또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또 자리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상을 보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리에 참 오늘 그 의미가 깊습니다. 산성은 어제 달 가까이를 그참 그렇게 그 만행을 하고 어제 그러니까 그 강원도 고성에서 금강산 그 건봉사에서 그렇게 그 영상을 마치고 참 이렇게 그 고성에는 그 눈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제 뭐 이제 어제 그제 미리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그 못한 것이 있어서 그 영상을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시간이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그또 보니까 또 고성에는 그 눈하고 비하고 같이 쏟아져 가지고 좀 길이 좀 미끄러웠었고 그렇게 멀리 가가지고 또 통일 전망대가 또 자리하고 있는 데서 또 영상들을 같이 함께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가까이를 산성이 그 앞전에는 산성이 한 24일 동안을 그러니까 그 진도하고 땅끝마을 그렇게 목포 광주로 해서 또 전주로 해가지고 군산으로 해서 서천 홍성을 거쳐서 당진으로 해서 서산으로 해가지고 그 인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서해 쪽에는 서천에 가서 생태계 자연 그 기념관과 바다에서 그 서식하고 있는 생태연구원에 그 자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을 해서 SNS를 통해서 보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그 자유공원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학도병 그렇게 의용군하고 이렇게 추모제에 참석을 해서 영상을 보내면서 6.25 때 참전을 해서 그렇게 학생인 신분으로 그 전쟁에 그 임했던 자 지금은 그렇게 그 어르신들이 거의 90세가 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들 몇분 사이에 그 유가족들하고 그 추모제를 하는 가운데 또 산성이 그 영상을 또 전해드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아군이 그렇게 그 낙동강과 그 부산 일대 마산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을 때 유엔군 그 16개국의 그참 사령관으로 그 활동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실 때 그렇게 많은 그 특수 부대와 또 나이 어린 그 학생들이 그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렇게 많은 그 보이지 않는 그렇게 많은 그참 일들을 그렇게 해서 도와줘서 참그 인천 상륙 작전이 참 순조롭게 됐다고 그래요. 해군 제2함대는 지금 평택으로 이전을 한 상태에서 제2함대 기념탑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옆으로 그 특수부대를 맡았던 또 그렇게 음지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추모탑에 자리하신 그 특수부대 임무를 뛰었던 분들이 그 추모탑에 돌아가신 분들이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293명인가? 그렇게 그런 분들이 나라의 일을, 훌륭하게 일을 하셨던 분들이 특수 임무를 맡았다는 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추모탑에다가 그 돌아가신 그 자리에 그
이름 석자는 최소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탄핵되기 전에 한번 거기를 다녀가셨더라고. 그리고 그 전과 그 후는 그 참 그렇게 그 대통령이 다녀가신 분이 없고 그 음지에서 나라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고 그 희생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그 특수부대 임무를 뗐다는 것은 우리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참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가신 그 추모탑에는 그 이름 석자라도 올라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전해져야 할 텐데 그래서 한 것은 그 정부와 또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산성은 그 영상들을 이제 전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유엔군 그 16개 군이 그렇게 그 참전했던 그 기념관에 가서 또 영상을 또 담아서 전해드리면서 산성이 그러니까 24일 동안을 땅끝 마을 해남부터 시작해서 인천 그 인천까지 그렇게 둘러보면서 다시 이제 그 절에 들어와서 한 3일 동안을 그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나서 청주를 가서 그렇게 이제 강원도까지 가는데 청주에 가니까 그 청주에는 그 재래시장에는 그 참 시장 경제가 많이 그전보다 많이 어렵다고들 하면서 사는 것이 그 시장 바구니가 그렇게 텅텅 비어서 그렇게 몸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그 경제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시장, 그 시장에 그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서민들이 오시겠죠.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좀 먹고 산다는 사람들은 다 백화점이나 그런 뭐 다른 큰 마트 같은 데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들었으면서 시장 경제가 재래시장에 그 재래시장들은 그 많이 그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한 번씩 그 이벤트를 벌려가지고 그 좀 뭐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서민들의 그 모습을 그래서 이제 산성이 그러한 그 자리에 그 이제 영상을 또 담아서 전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충주로 넘어가서 충주를 한 바퀴 돌면서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충주에 있는 그 탕금대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한때는 조선시대 때 그 신립장군께서 우리 군사 8,000명을 그 데리고 그렇게 그 외군들하고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지키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참 그렇게 치열하게 그 싸우는 가운데 활시연을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 활을 쏘면서 그 적군에게 불을 붙인 거 쏘아 대니까 불이 막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번을 그 밑에 황금대 흐르는 그 물에 가서 강물을 갖다가 적시면서 그렇게 예, 그 참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에는 그 군사 8,000명하고 그 신립장군이 그 거기서 다 모두가 희생한 자리입니다. 그 강물에는 다 피로 물든 그 자리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신립장군이 군사 8,000명을 데리고 그 외군들하고 그렇게 싸우는 가운데 그 피로 물든 그 강이 당시에 얼마나 그 붉은 강이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친 그런 그 아주 훌륭하신 자리를 또 이렇게 느끼면서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탕금대를 나와서 다시 충청북도 단양에 그 우리나라의 그렇게 아름다운 그 자연 풍경으로 역사 이야기와 그 주변에 아름다운 그런 풍광들이 있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또 가면서 그 이제 또 이제 태백으로 이제 가게 됐죠.
태백에는 그 낙동강에 발원지인 그 황지 연못이 있습니다. 예. 또 그러한 가운데 그 옆으로 검룡소라는 곳이 있는데, 검룡소는 그 남한강의 예, 그 젖줄이죠. 그 남한강의 발원지가 검룡소예요. 그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그두 군데에서 그렇게 물이 나와서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또한 군데는 그 남한강으로 서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백의 황제연못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물줄기는 그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골짜기를 타고 저그 남해로 흘러내려가고 또그 검룡소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물줄기는 백두대간을 쭉 타고 내려가면서 어디로 흘러가냐? 그 서울 한강과 이렇게 그 인천 그 강화 바로 서해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강원도 태백에 그렇게 넓은 곳에서 황지 연못에서 물줄기가 시작돼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그 물줄기가 이 커다란 바위 산을 갖다가 굴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그 모습의 그 주변에 역사적인 그 이야기들을 찬승이 담아서 그렇게 이제 전하면서 그 이제 또 다시 그 태백에서 조금 그 떨어진 정암사 거기는 이제 그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은 설악산의 공정암, 그 다음에 사자산의 법흥사, 그 다음에 오대산의 중대보공, 그 다음에 태백산의 정암사, 그 다음에 그 영치산의 통도사, 이렇게 다섯 군데가 모셔져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러한 가운데 산승이 어제 그 금강산 법봉사, 부처님 진신 치하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에까지 하면은 여섯 군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셔져 있습니다. 그 모셔져 있는 가운데 산승이 그렇게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그 태백산의 정암사가 이제 그 정선 아리랑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정암사가 이제 태백산에 그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가운데 그렇게 산이 깊고 그참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그 정암사가 큰 도량은 아니지만은 예, 부처님 진신사리가 그렇게 또 모셔져 있는 곳이죠. 그 노래로도 그게 강원도 금강산 12,000봉 89 암자 법당 위에 법당 그것도 한번 연습을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노래가 나오는 그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그 청암사에 아주 기도로서 영험한 도량이면서 많은 그 순례객들이 찾고 있는 그런 도량에 그러한 자리에 그또 거기에서는 그 부처님 그 진신 그 사리탑이 모셔져 있는 그 수만호 탑을 강원도에서 또 차례 그 사찰에서 국가급 그 보물탑으로 그렇게 지정받기를 성적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문화재 보물급으로 그렇게 성격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세 분을 올렸답니다. 국가급 보물로서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승격되기를 강원도 도민과 그 주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그 강원도에 또 많은 불자님들과 사찰의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원을 세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산성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그러한 영상을 SNS를 통해서 또 많은 정치하는 분들과 사회적으로 또 함께 그 보는 사람들한테 그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그렇게 담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와 그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제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산성한테 참 들려지더라고요. 그러한 가운데 또 산성은 삼척으로 또 내려가게 됐죠. 삼척에는 그 신라 장군 이사부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그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아주 그 독도 동해안 일대 영토를 그 훌륭하게 그 신라 때 예, 그 지키셨던 분이 그 신라 장군 이사부 장군입니다. 그러한 또 이사부 장군의 그 공언에 또 들려서 그 자리에 또 그림책 나라란 그 책을 선보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그렇게 책을 또 이렇게 만드는 그 작가들이 훌륭하게 전하는 그런 그림과 글들을 보면서 그렇게 돌아보고 바로 옆으로는 또 동해에 추암 그 해수욕장과 추암 그 촛대바위가 그 있는 곳에 그 사실도 그러한 그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길 또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촛대바위 가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또 담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세요? 네, 교수님이 얘기하면은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 그런 이제 그러고 나서 산성은 이제 강원도로 넘어가서 그 강원도 강릉의 오죽헌에 들려서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에는 참 여류 작가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또 현모양처로서 갓 인품을 갖추시고 그렇게 지혜로우신 그 어머니상. 그 대한민국의 어머니상이죠. 그렇게 그 주경야독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작품을 내시면서 그러한 어머니 품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율곡 이 선생입니다. 훌륭한 어머니 품에서 천재로서 태어난 그 율곡 이 선생은 그 조선시대 때 대학자로서 정치가이자 또 선각자로서 탄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 그 우리가 쉽게 우리 여러분들 돈 좋아하죠. 돈 좋아하시죠. 머니. 네, 머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근데 그 5천원권을 보면은 5천원권에 율곡 이 선생님이 그 영경사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5만원권에 보면은 심사인가 그의 어머니 심사임당이 그 영정사진이 5만원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집안에 모자간에 그렇게 그 돈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돈에 사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세계적으로 기록할 만한 것입니다. 그 지역 강원도 강릉에서 그렇게 유명한 모자가 태어난 것은 강원도로서도 자랑이면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그 자랑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리를 그 알리는 가운데 마침 영상을 다 끝내니까 그 강릉시청에서 5만원권과 5천원권을 그렇게 심사임당과 그 율곡 이 선생님이 그 사진이 담긴 그 5만원권을 갖다가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오조권의 앞에다가 대형으로 그 돈을 갖다가 화폐를 갖다가 거기다가 그 모형이지만은 그렇게 세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산승이 다 이렇게 오조권을 돌아보고 그렇게 나오는 길에 크게 해서 그 설치해 놓는 가운데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그 가장 큰 돈을 거기다 설치하는 것은 스님이 처음 아마 봤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죽헌을 나와서 강원도 경포대 아름다운 그 백사장과 그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그런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그 바로 옆에는 또 경포 호수가 또 자리하고 그 전에 그 옛적부터 많은 시인과 화가와 그 많은 문인들이 그 자리를 그 찾으면서 그 역사를 알리는 가운데, 그 산성이 그런 아름다움을 또 이제 관동팔경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과 또 해수욕장에 그 펼쳐지고 있는 그 경포대에 가서 그렇게
그 해수욕에 또 이렇게 그갈 때는 그 주의사항들을 그렇게 담아서 전하는 글들을 그 산성이 이제 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포대를 전하고 그 강원도를 알리고, 그리고 산성은 그 속초 양양에 그 자리하고 있는 낙산사 홍련암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련암에 관세음보살님을 또 친견을 하고 거기서 축원을 하고 또 그렇게 영상을 그 담으면서 낙산사와 홍련암이 그 지어졌던 그 연유를 갖다가 이제 그 소상히 밝히는 그런 그 의상스님에 대한 그 설화를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낙산사하고 낙산사 홍련암이 그 이렇게 창건이 된그 연유를 그걸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그 의상스님에 대한 그런 법당을 담아서 그렇게 영상을 전해드리면서 1부와 2부까지 그렇게 전해드렸죠. 낙산사 홍련암이 그 한때는 그렇게 또그 사찰로서 번성하고 하는 가운데 그 얼마 전에 화마로 인해 가지고 그큰 불이 나서 그렇게 그참 주변에 다 그렇게 태웠지만은 그 홍련암만큼은 유독 그렇게 불에 타지 않고 그렇게 잘그 법당이 지금 그대로 지금 갖춰 있고, 그때 당시에 그 화마로 인해 가지고 많이 그 누각들이 전수가 되고 그렇게 동종이 그 녹아내린 것을 그 의상스님 그 기념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낙산사와 홍련암을 그 상근하신 그 의상스님께서는 그 신라인의 그 승려로서 그렇게 그 신라의 서울 경주에서 태어나서 원효스님하고 의상스님의 그 설화가 있는데요. 의상스님 하면 원효스님이고, 원효스님 하면 의상스님입니다. 그렇게 같이, 같은 시대에 크게 불법을 피웠던 분들입니다. 의상스님이 그렇게 그 홍련암과 낙산사를 창건하셨지만은 거기에 대한 같이,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산승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상스님하고 그 원효스님께서 그 당나라로 그 가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떠날 때그 한밤중에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 원효스님께서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고 할때그 옆에 그참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 뭔가 바가지 같은 것이 그 물에 담긴 것을 빗물에 그 놓여 있는 것을 그참 시원하게 잘 마셨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바가지에 물이, 빗물이 고였던 것이 바로 해골 속에 담긴 그 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원효스님은 확연하게 크게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효스님은 그렇게 당나라도 안 가시고 그렇게 이제 그 남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상 스님은 그대로 당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셔가지고 의상 스님은 당나라로 그 건너가셔가지고 그 화엄하게 당시 그 아주 대가로 알려지셨던 그 지엄이라는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7년 동안을 그 지엄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을 돌아오면서 한 10년 만에 돌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낙산사 홍련암에 그 가면은 그 들어간 입구에 가면은 의상대라는 곳이 있어요. 의상대라는 곳에서 7일 동안을 자선합니다. 그렇게 자선을 할 때에 파랑새 한 마리가 부도덕 이렇게 날라옵니다. 산승도 그 15년 전에 의상대에서 파랑새를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의상 스님을 기리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법문을 또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산성이 이 법성계를 통해서 만행을 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루에도 수억 번이라도 그렇게 그 법성계를 전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산성이 지역 사이에서 국제문화제에 큰 제들을 왕들을 모시고 큰 제를 지내는 자리에 여러 분을 집전을 하고 또 세월에 가서 그렇게 많은 영가님들을 그렇게 그 천도를 하고 한 이유도 거기에 인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상 스님께서 7일 동안을 자선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파랑새가 왔던 것입니다. 파랑새, 그래서 파랑새를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가 관음굴이에요. 그래서 그 관음굴에서 다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밖을 딱 보니까 홍련이 바다에서 피어오르면서 관세음보살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사리를 주세요. 가서 그 의상스님이 사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봉안을 했습니다. 그 약각산사 홍련암이다. 그렇게 해서 그 홍련암이 기도처로 관음성지로서 유명한 절로서 되어진 것을, 그래서 이제 그 산성은 남해감, 보리암, 요새감, 향일암, 낙산사, 홍련암, 서울 도산사, 강화 보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관음성지를 돌아보면서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원효스님과 또 이렇게 의상스님을 통해서 전국의 많은 관음사찰로 그 이렇게 창건하신 그 절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의상스님께서 그렇게 세우는 곳은 그 낙산사 홍련암과 그 영주의 그 부석사가 그렇게 아주 유명한 그 사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상스님은 많은 그 사찰을 건립을 하시고 또 법을 피면서 많은 그 제자들을 양성해서 길러냈습니다. 자, 원효스님께서는 그렇게 해골물을 그걸 마시고 큰 깨달음을 얻으신 후 그때 당시에 불법이 쇠하고 할 때, 그 왕들, 왕족, 그 왕비들이, 그러니까 귀족들만이 불교를 믿고, 그 아주 미천한 그 서민들, 그러니까 백성들이죠, 그 당시에. 백성들은 그 불교를 믿고 싶어도 그렇게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불교를 갖다가 학자들과 또 이렇게 많은 그 당시에도 그 종파가 많이 있었죠. 그렇게 서로가 불교에 대한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각자가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자체는 어렵죠. 많은 학문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깨달음에 그 부처님의 오묘한 그 진리 속에 펼쳐내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은 불교 경전을 통해서 얻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효대사는 해골물을 마시면서 동시에 어떤 걸 깨달았냐? 아, 마음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마음의 본심을 본 거예요. 마음의 자성을 멀리 가서 부처를 구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딱 확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어디에서 누가 말을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부처는 내 마음에, 내 본심에서 부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순간 딱 돌려서 딱 깨달아 보니까, 그 내가 부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체 유심조 사상이 그때부터 이제 널리 전해지게 된 겁니다. 너와 나는, 그대와 나는, 우리 모두 다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만드느냐, 천당을 만드느냐, 극락세계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 일체 유심조 사상을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것을 그걸 깨달은 분이 원효스님이에요. 그래서 원효스님은 금강산매론부터 유실론부터 많은 그렇게 편찬을 합니다. 저서를 남겨요. 그 저서들이 지금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승가에서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바탕을 두고 훌륭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예. 그 발심 수행장 같은 데서 나옵니다. 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원효스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된 것을 깨달으셨으니, 그래서 원효스님께서는 너무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저작거리 나가서 그 서민들하고 같이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남아미타불을 한 거예요.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을 하면서 연불을 한 겁니다. 연불을 하면서 모두가 깨닫 그 부처님 법을 그러면서 부처님 법을 핀 거예요. 이게 불거다. 극락세계 정토 사상을 주장을 하셨던 분이 바로 원효스님이에요. 그 당시에는 종파가 많았어요. 미중단이 오르니 내중단이 오르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에도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피시는 가운데 화합된 종교로서 힘을 모으는데 중점을 두셨던 겁니다. 그렇게 불교를 하나된 불교로 그렇게 만드셨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두지 않고 누구나가 부처님 불교를 부처님 법을 믿고 그 깨닫는 방법은 일심으로 그 연불을 하면은 바로 깨닫는다. 난 그 깨닫는다는 그 사상을 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원효 성사라고도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성사. 그런 분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 그래서 중국으로도 알려지고 그렇게 일본에도 그렇게 널리 알려지신 분이 원효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신 분이 원효 스님이 신라 때 탄생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산성이 지금 이렇게 전국을 도는 것도 놀러 다니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스님의 신부름꾼이로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스님이 이렇게 내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결심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그 다닐라면은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거기 다닐라면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다닐라면 많은 돈도 들어가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죠. 그렇지만은 모든 게 시간이 금이니까 아까우니까 예.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상스님과 원효스님이 계셨고 속초 양양의 낙산사 홍연암이 그러한 그 좋은 도량에 산불로 인해서 그 화마로 인해 가지고 그 낙산사 그 범종과 그 일대 그 누각들이 그렇게 전수가 되고 범종이 누가 내린 것을 그 참 이렇게 낙산사 그 홍련암 들어간 입구에 가면은 그 의상스님 그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이제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성이 어디 가느냐. 강원도 고성으로 넘어가서 또 우리나라에 그 서산대사하고 또 삼명대사 하면은 유명하죠. 승병 그 대장으로 그 활동을 하면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던 분들 중에 아주 유일하게 그 승병장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승병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이고 정말 그런 인물 같은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금강산 본봉사에서 그 사명대사께서 그 도량에서 그 수행을 하실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사명대사께서는 그렇게 스승인 그 서산대사로부터 그렇게 이제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그 외부하고 같이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편지 한 통을 받고 사명대사께서는 그 편지 한 통을 받으시고 의승군을 그 700명을 모집을 해서 그 건봉사에서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외군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또 전쟁이 끝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본으로 건너가셔갖고 그
그 외군들한테 끌려갔던 우리 그 조선인들을 3,000명씩이나 데려오고, 또 그리고 그 동부사에 모셔있던 그 진신사리를 그 외군들이 그 이렇게 그 약탈해간 그 진신 치라사리를 그 오가를 갖다가 그렇게 다시 모셔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셔온 것을 바로 이제 그 금강산 건봉사에 모셔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하셨고, 또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러한 업적을 갖다가 만해 한용원이란 스님이 그 도량에서 주석하시면서 그 많은 또 업적을 기록들을 또 이렇게 알리면서 업적을 그렇게 세우셨죠. 한용원 스님은 그 시인이자 또 승려로서 또 이렇게 그 독립군으로서 활동을 하신 그 훌륭한 그 스님이죠. 예, 그러한 자리를 또 이렇게 또 알리는 가운데 또 그 금강산 건봉사는 신라 때 발징이라는 스님이 건봉사에서 그 수행하시면서 31명의 스님들하고 그 만일 동안을 연부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이 끝나는 날 그 하늘로 마음은 다 올라가고 육신은 땅에 떨어지고 그 영혼들은 그렇게 하늘로 그 등천했다는 그 하늘로 등천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봉사에서 좀 들어간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 안에 홍대라는 그 그래서 그 일만회의 그 연불 그 효시가 돼서 오늘날까지 일만회를 이어서 연불을 하는 지금 모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건봉사는 이제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에 그때는 세조 임금도 거기서 뭐 한 5일 동안을 그 절에서 사셨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조, 경조, 또 종조 그 임금이 또 거기를 또 다니시고 왕과 왕비들이 그 자리를 다니실 때 그러니까 왕실에서 그렇게 다니고 할 때 귀족들도 그런 자리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업불 정책을 통해서 불교를 탄압하고 한참 그 스님들이 어렵고 그렇게 불교가 핍박받을 때에 그런 가운데 나라의 그 왕과 왕비와 귀족들은 그러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왕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 그런 사찰이 그렇게 부찰로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왕들이 주는 이 전답과 이런 뭐 돈들이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강원도 일대를 그 다 산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부찰이 되면서 그 사찰에서 그 유치원과 또 학교들을 또 지어가지고 거기에 훌륭한 그 인재들을 길러내갖고 독립운동에 또 이렇게 아주 활동을 했던 그런 인재들을 길러냈던 곳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 주변의 그 땅들을 또 이용해서 또 독립운동에 쓰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 가운데 3,183칸이나 되는 그 가람 속에서 또 그렇게 수행을 했던 자리가 이제 6.25 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그 전소가 되고 그러한 자리에 불사가 지금 되고 있는 가운데 산성이 가서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 사명대사께서 그렇게 그 의성병을 700명씩이나 그렇게 모아서 그렇게 나라를 지키신 그 자리에 또 그렇게 그 조선시대 때 그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 또 시인이자 승려로서 그 독립군으로 활동하셨던 그 만해 한용원 그 스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수행을 하셨던 도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알리기 위해서 산성이 3일 동안을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또 이어서 금강산 금봉산.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산이 금강산이 아니라 금강산의 그 줄기를 따라서 내려온 산이다 해서 금강산이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 금강산 관봉사에서 1편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통일전망대에 가가지고 그 산성의 그 평화통일의 그 마음을 염원하는 그 자리에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동족 간에 많은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전장터에서 그 고아가 된그 실향민들이 그렇게 그 해마다 그 자리에 그 통일전망대에 와가지고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와 가족들을 그리는 그러한 자리에 찬성은 그렇게 마음을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마음으로 그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가서 영상을 담은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그러한 가운데 그 찬성은 주변 일대를 북한을 땅을 바라보면서 금강산까지 찍었습니다. 금강산을 보려면은 1년 중 100일 동안만 볼 수가 있다는데 그 100일 중에 하나 하루 그 산성이 간날이 100일 중에 하나 하루예요. 그러니까 금강산이 확연하게 잘 보이더라고. 예, 왜 금강산이 펼쳐지는 모습이 철경 말 그대로 철경이야. 그냥 그 어머님 그 여자의 젖가슴을 옮겨놓았다는 그 옥녀봉도 그냥 뚜렷하게 보이더라고. 그 영상으로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지금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그 22사단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나중에 방송을 유튜브에 전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제 그 건봉사에 가서 못다한 영상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전하고 어제 이제 이렇게 대연각사에 들어오게 된 거죠. 아, 이렇게 그 산성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훌륭한 그 역대 그 고승들이 또 이렇게 자리를 하시고 수행을 하셨던 그런 도량에 그러한 그 훌륭한 스님들이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들을 수행하는 그또 산성이 가서 또 이렇게 더 세밀하게 살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것도 그것도 참 보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스님이 돼갖고 뭐 그런 영상을 찍고 그렇게 뭐 다니냐고 그 종이 많으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또 산성이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또 갖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또 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한 부처님 심부름꾼으로 한 시대에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승이 또 가게 됐지만은 그렇게 가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은 뭐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산승을 또 이렇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내서 마음을 모아서 산성한테 그렇게 힘이 되어 주기 때문에 산성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산성이 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산성 모친께서 그참 이렇게 기자재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음식들을 우리 그 대연각사 또 불자님들이 또 이렇게 정성을 내서 밤새도록 해서 또 어제 그렇게 시장을 보아서 밤새도록 음식을 마련해서 오늘 이렇게
참 재단에다가 그 음식을 마련해서 올려진 것은 참그 두고두고 참 이렇게 덕을 쌓는 일이시고 또 이렇게 산승한테 앞으로 더큰 일들을 하라 하시는 그런 부처님의 마음으로 삼고 이 산승도 하심하고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돌면서 이렇게 그 선생이 그 절에 들어왔고 이렇게 법상에서 법문을 전하는 것은 여기 오늘 법당 안에 자리하고 계신 그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이렇게 함께 산승의 부친을 비롯해서 많은 이렇게 조상님과 또 함께 이 도량에 자리하고 있는 그 동참 영가님들이 같이 이구동락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그 마음을 헤아리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연으로 함께 하신 그 영가님들이 왕생 극락하시고 모두가 그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 가정에서 무탈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그 부처님의 공보를 하는 가운데 더욱더 정진의 끈을 잡으시고 성불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수행합시다. 네. 자, 이렇게 자 합장하세요. 아미다불 제하방 착득심득 절망망 염두영궁무념처 육문상방이 자금광이로다 남